놈들이다. 일명 공희선생, 공황님이십니다. 첨성대를 일만냥에 팔아넘기고 계집인 척 이만냥을 갈취한 뒤 자취를 감췄는데 번칠하고 잘생긴 젊은 놈과 짤똥하고 못생긴 늙은 놈. 아들이 외동인데 한산성 달밝은 밤에 충무공! 최근 몇 년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봉희선생 패가 바로 이번 사건의 범인들이다. 이제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건 내가 가진 돈입니다.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시는구만. 위험한 게 재미나지 않습니까? 대동강을 팝시다. 대동강? 어떻게? 놈이 지나치지 못할 미끼를 던져야지. 거사는 내일 밤 3시에. 나랑 그거 하나 지읍시다. 자네도 아주 용한 무당이라면서. 대동강을 판다고? 어때? 좀 입맛이 다셔져? 신나게 따라오자. 당연한 소리를.